저번에 제가 회사에서 많이 쓰는 댕글리시 영어 단어를 독일어화해서 만든 단어들을 소개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falsche Freunde,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친구들. 우리가 보통 제1외국어로 영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비슷한 독일어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들 뜻이 사실 같지 않은 경우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친구들 리스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순서는 무작위예요. 기프트, 선물 아니죠? 독일어로 기프트는 poison, 독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기프트를 독일어로 말하고 싶으면은 Geschenk가 됩니다. 아트처럼 생겼는데 예술이라는 뜻 아니고요. 아트는 어떠한 종류, 어떠한 방식, 어떠한 form, kind 그런 단어이고요. 정말 예술, 아트를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은 Kunst입니다. Bekommen, become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Bekommen의 뜻은 무언가를 얻다, 받다, to get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become을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은 werden이 됩니다. Aktuell, actual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Aktuell은 현재, 최근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내가 영어로 이 actual을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은 tatsächlich, eigentlich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entuell, eventually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아마도, 혹시 vielleicht의 정중한 버전입니다.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은 schließlich, letztlich, 마침내. Vollkorn, 슈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데 corn은 영어의 corn이 아니죠. 옥수수 아니고요. 옥수수는 독일어로 mais, 스페인어로도 mais인데 corn은 곡물, grain이라는 뜻이죠. 이거 저는 되게 헷갈리던데 billion, 영어로 billion 아닙니다. billion은 trillion이라는 뜻이고 그럼 영어로 내가 billion을 말하고 싶으면 독일어로는 milliarde. 숫자는 정말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billion, billion, 다른 단어이다 라는 것. 다행히 매우 큰 숫자여서 자주 쓸 일은 없어요. 브라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데요. 특히 아기가 있을 경우에 브라브, brave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브라브는 말 잘 듣고 착하고 순하고 well behaved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brave 어떻게 말하지? mutig. mut가 용기, 용기가 있는 mutig. 그래서 아기들한테 말 잘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sei bra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감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 동료들도 영어를 말할 때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유버가 over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1대1이 호환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überhören, over here처럼 생겼죠. 하지만 over here 아니고 überhören은 내가 듣는데 이게 보통 hören이라면은 überhören, 나는 여기 있었어. 그래서 못 들었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뭐 딴 생각하다가 못 들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überhören 이고요. übersehen, übersehen도 일할 때 정말 핑계로 많이 쓰는데 아 미안해 내가 그거 못 보고 넘어갔다. Ich habe das komplett übersehen. over here 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은 zufällig hören. zufällig, 혹시 비디오에서 만들었는데 우연히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표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physical, physician 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phys로 시작하니까 physician, arzt. 그러면 독일어의 physical은 뭘까? physicist, 물리학자입니다. Sinn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macht, Sinn, Unsinn. 하지만 영어의 sin이랑은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sin은 영어로 하면은 sense, make sense 하면은 macht sin 하잖아요. 이치라고 해야 되나? 이치에 맞다? 그런데 영어의 sin, 죄는 독일어로 sünde입니다. 직역하면은 high school이잖아요.
이거는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은 이미 아주 잘 아실 텐데 Hochschule는 사실 University로 번역이 되죠. 정말 내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말하고 싶다면은 제가 이걸 주변에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교육 체계가 다른데 우리의 하이스쿨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그냥 하이스쿨이라고 하래요. 그러면은 아 독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 미국식 시스템인가 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하이스쿨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쿠어츠가 짧다잖아요. 그래서 Kurzlich랑 Shortly가 같은 뜻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Kurzlich는 짧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로까지의 시간의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Shortly를 독일어로 말하고 싶다면 Bald, sehr bald? 모르겠어요. 카테는 물론 카드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모든 카테가 카드는 아니죠. 지도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보통 크레딧 카테, 에체 카테 이렇게 어떤 카테인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카테만 말할 경우에는 지도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 때문에 자주 하는 실수 연도 쓸 때 2008년에 라고 할 때 in 2008 독일어에서는 연도를 쓸 때 in을 안 써요. 그냥 숫자만 씁니다. 2008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진 찍다 라고 할 때 photos nehmen 직역하면은 take photos니까 하지만 photos machen 사진하다 라고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라고 할 때 이것도 직역을 하면은 einmal mehr 이렇게 돼요. 하지만 once more 할 때 nochmal 또는 wieder 많이 쓰죠. 이번에도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들을 마구잡이로 모아서 만들어봤는데 아무튼 좀 체계 있게 이런 재미있는 단어들이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